우리 양평 지역에서 집회 때 심파극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에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49일 농성장을 함께 지키고 있는 생활정치 네트워크 여민동락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3년 한여름 남한강변에서 사랑에 속고 사랑에 속이고 또 애태우는 새 청춘 남녀가 있었으니 바로 김양평, 안원희, 그리고 변경희였던 것이었다. 오라! 이제부터 눈가에는 흐르는 이것이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거짓말 같은 실화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걸 어찌 알고 사랑을 택하자니 부모님이 울고 부모님을 택하자니 사랑이 울고 친구들은 진지게 장가가서 토끼 같은 애들이랑 바가지 긁어 대는 마누라랑 알콩달콩 살고 있건만 신혼집이라도 장만하려 여태 미루다가 이제야 때가 됐다 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아, 어? 저기 아니가 오고 있네?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지? 양평 오빠! 박수! 예! 오빠! 오빠! 그런데 오빠 얼굴이 왜 이래? 똥 마려워? 안 볼 테니 어서 쏴. 아니야. 실은 나 너랑 결혼 못할 것 같아. 나 다음 달에 다른 여자와 결혼해.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참아 못하겠어. 오빠도 이제껏 너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 하지만 나도 이번엔 어쩔 수 없어. 오빠 지금 무슨 용산 멧돼지 사타구니 긁는 소리를 하고 있어? 변사님 변사님 시간입니다. 여기서 잠깐 슥슥 이 소리는 아닙니다. 도리도리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산에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단지 구릿한 냄새가 날 뿐. 뭐? 다른 여자? 오빠 지금 제정신 맞아? 어디 테스트 한번 해볼까? 218 곱하기 35는? 7630. 아이씨 제정신 맞네. 그럼 나 몰래 딴 년 만나고 있었어? 진짜 그래? 우리가 사귄지 몇 년인 줄 알기나 해? 무려 15년이야 그동안 한 번도 한눈 판 적 없는 오빠가 이제 와서 무슨 딴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잠깐만요. 그래. 내겐 아니 네가 유일한 여자지. 과거에도 지금도. 당연하지. 최근 아버님께서 사업도 힘들어지고 동업자들하고 다툼도 있고 해서 윗동네 변씨 아저씨네 만나고 오더니만 갑자기 그 집 외동딸과 혼인을 하기로 했다고 하시네. 그래야만 우리 집안도 살고 사업도 번창한다고. 내가 절대 안 된다고 대들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래. 뭐? 얼마 전에 엄마 빵 깜빵 갔다던 그 집 딸하고 결혼? 그 이마에 수검댕이 칠하고 탬버린 들고 다닌다는 변경이 그년하고? 안 돼! 말도 안 돼! 우린 작년에 이미 약혼식도 했고 신혼집 계약도 했고 도장만 안 찍었지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고 변경이 그년이랑 결혼을 한다고? 믿을 수가 없어. 내 당장 아버님 만나서 따져 물어봐야겠어. 아니야, 가도 소용없어. 만약 이걸 시끄럽게 하면 아예 결혼이고 뭐고 다 없던 걸로 백지화해버린대. 너랑 결혼도 없던 일로. 부모님이 워낙 완강하게 버티시고 아직 우린 혼인신고도 안 했고. 이게 지금 미쳤나? 오빠 성격의 변경이 그 기집애 성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외모나 성격이 안 맞아도 결혼해서 잘 사는 집도 더러 있잖아. 용문에 사는 내 친구도 현정인지 뭔지 하는 성격까칠한 일진 출신 만나서 잘 버티고 살더라. 가끔 호수로 맞긴 하지만. 현정이 걔도 못생긴 남편 데리고 사느라 나름 힘들거든. 한대 오빠 솔직히 말해봐. 혹시 사랑이 식은 거야? 아님 변신에 강 건너 땅에다 휴게소라도 차려준대? 아님 지난번 불법으로 지은 아파트 몇 채라도 시댁 명의로 해준대? 그럼 대체 왜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냐고? 여러분들은 혹시 아세요? 아하, 원래 그년이 말한 대로 다 되는 거래요? 그랬구나. 몰랐네. 근데 귀가 왜 이리 가려운지. 원 다들 저 아시죠? 네. 알아요? 네. 아이고, 요즘 저 때문에 안녕들 못하시죠? 아, 이게 누구냐? 원이 맞지?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지? 어때? 나 못 알아보겠지? 역시 자본주의의 꽃은 얼굴에 칼 대는 거라고. 칼을 막 써라는 분이 말했었지. 아이고. 그나저나 경희 씨가 여긴 어떻게 알고? 그리고 그 번거롭게 탬버린은 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요? 아하, 이게 습관이 들어서 이거 없으면 왠지 불안해지고 손이 떨리고 해서요. 아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런 걸 이걸로 쓰러나면 돈이 얼만데. 참, 그리고 내가 양평 씨 어디 갔냐고 어머니께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시길래 예전에 같이 놀던 싸가지 파 애들 쫙 풀었더니 금방 나오네. 둘이 만나서 뭘 싸네 극네 하고 있다길래 나 또 나만 빼고 둘이서 고스덥치나 싶어 후다다다닥 뛰어왔지롱. 아 참, 아니 너 양평 씨랑 나랑 다음 달에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지? 집에서 결혼 선물로 우리 신혼집 앞으로 고속도로 종점도 끌어오고
결혼식 피로연 때 마실 물도 후쿠시마에서 급히 끌어오고. 아유 바쁘다 바빠. 집안에 제주에서 올라온 종놈 하나 있는데 그놈이 참 일을 잘해. 세상에. 아, 아직도 싸가지파 양아치 놈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아이고 참. 그리고 그 도로 종점 우리 집 앞으로 오기로 한 거 이미 결정난 거야. 지난번 빵흥리 개발 때처럼 또 무슨 개수작을 벌이고 있는가 본데 우리 결혼도 그렇고 고속도로 종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경이 너 뜻대로 되게 두지 않을 거야. 내 모든 것을 걸고 막을 테니 두고 봐. 아니 너 아직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는구나. 하긴 쯔쯔쯔 내가 얼마나 공정하고 상식적인지 잘 들어봐. 아니야 작년에 이미 양평 오빠랑 혼인하기로 내 맘대로 결정을 했고 유명 점쟁이한테 뒷돈 두둑히 챙겨줬더니 나랑 양평 오빠랑 천생연분이고 너랑 결혼하면 양평 오빠네 집안이 폭삭 망한다고 보고서도 받아뒀고 그래도 차마 주저하는 친척들은 우리 집 캐비넷을 살짝 열어 보여줬더니 아주 쌍수를 들고 지들이 더 앞장서고 난리야.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혼도 내 맘대로 못해? 종점도 내 맘대로 못 바꿔? 안 돼! 그건 자유가 아니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젠장. 안 그래? 안 그래! 뭐 안 그렇다고? 동훈아! 저 새끼! 저기 저 앉아있는 저 새끼! 저기 저 최 씨 성 가진 저 새끼! 압수수색하고 구속해버려! 아,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아버님이랑 친척들 꼬드겨서 설득한 선교 삼촌이랑 진선 삼촌 말이 모두 구라뻥이었던 거네. 난 그것도 모르고 집안을 살려보겠다고. 양평씨! 그게 뭐가 좋다 중한디? 가서 아버님 꼴을 좀 보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게 주실 거야? 내가 이번에 우리 결혼식 끝나면 애들 풀어서 아버님하고 같이 사업하는 놈들 쫙 다 잡아서 구속시켜버릴 거야. 앉아서 감상이나 하라고. 경희씨 무식하고 성질 더러운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막 나가는 여자인 줄 몰랐네요. 어라? 나가라고요? 어 이거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 몸이 자꾸 반응하네. 어 이상하다. 아버님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네요. 하나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아니 씨와의 결혼 약속을 꼭 지킬게요. 지금부터라도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단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싸움을 해야겠어요. 저희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함께 싸워 주실 거죠? 나도 오빠랑 끝까지 같이 할게. 지금 이곳에는 우리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변신의 집안 그들의 기망과 날조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앞장서서 싸우실 분들이 모여들고 있어. 오빠 보여? 잘 보여.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잖아. 여러분들 저희 사랑 지켜주실 거죠?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세요.
자네 혹시 연극 한번 해볼 생각 있나? 왜 할 일도 없잖아. 이게 소주에 소주. 누군지 알지요? 당신 조심해. 너도 조심하고 조심내라고 안 봐줘.